기아가 올해 선보일 픽업트럭 타스만 정말 많이 기다리시죠? 해외 채널에서 기아와 타스만 인터뷰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엔진 정보가 확인되었고요. 궁금해하시는 예상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기아가 픽업트럭 타스만의 티저를 호주 시장을 통해서 먼저 공개했죠. 티저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식 자료들이 공개되기 시작하겠죠. 고화질 테스트 차량이 포착되는 가운데 과연 양산차는 어떻게 출시가 될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유튜브 스튜디오 채널에서 타스만 예상도를 공개했습니다. 테스트 차량이 포착이 되면서 예상도 역시 조금씩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죠. 이번 예상도는 정말 실사와 같은 예상도인데요. 웅장한 포스에 수직형 헤드램프를 장착한 타스만은 위장막 차량을 통해서 파팅 라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른 차량에서 보기 힘든 보니 쪽의 파팅 라인은 볼록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커다란 그릴 좌우에는 수직형 헤드라이트, 그리고 하단에는 오프로드를 주파하기 위한 픽업트럭만의 LED 안개 등이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마치 커다란 마름모 같은 덩어리감이 웅장한 디자인을 보여주죠. 예상도인데요. 마치 70년대 군용차를 다시 부활시킨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요. 아직까지 몇 가지 디테일은 위장막 커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양산차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초기 예상도로 본다면 타스만의 디자인 특징을 잘 표현한 것 같은데요. 군용 트럭 느낌이라서 마치 한국판 허머와 같은 그런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테스트 차량과 동시에 비교해보면 수직형 헤드램프는 양산차에서 거의 그대로 나올 것 같은 디자인이고요. 중앙에 있는 그릴의 면적은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네요. 또한 안개 등 위치까지 잘 표현했는데요. 제가 놀란 점은 다른 예상도에선 정말 보기 힘들었던 보닛의 파팅 라인까지 세부적으로 표현한 디테일입니다. 보닛 위에는 기아의 2D 로고를 볼 수 있고요. 픽업 트럭만의 정말 커다란 로고를 볼 수 있죠. 측면에서 보면 휠하우스 위에 커다란 클래딩을 볼 수 있는데 거친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차량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 같은 아머 디자인으로 다른 경쟁 픽업 트럭과는 확실히 다른 디자인입니다. 예상도를 보며 스튜디오 채널의 상상력에 놀라운데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특히 헤드라이트와 클래딩을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놓았는데 이런 픽업 트럭의 디자인은 그동안 보기 힘들었죠. 프론트 클래딩과 마찬가지로 리어 클래딩도 역시 독특한 디자인인데요. 볼륨감이 한층 더 극대화된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나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좀 독특한 컬러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어느덧 처음에 봤던 어색함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고요. 실제 차량이 이렇게 나와도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기아는 픽업트럭이라는 분야가 생소하기 때문에 경쟁 차량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확실히 주목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죠. 이런 디자인 기아가 노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경쟁 차량보다 유난히 길어 보이는 전장은 승객이 있는 캐빈 룸과 픽업트럭만의 적재 공간이 눈을 사로잡는데요. 이건 그냥 테스트 차량을 엑스레이로 찍어서 디자인을 입혀놓은 것 같은 싱크로율이 대단합니다. 후륜 바퀴 위쪽을 보면 주유구를 클래딩으로 숨겨놓았는데요. 이런 소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잘 표현이 되어 있네요. 수직형 램프와 수평형 램프가 조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수직형 디자인은 헤드라이트 부분과 후면 테일램프 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있죠. 수평형 램프는 안개등 쪽과 사이드미러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며 고민을 많이 한 디자인인 것 같네요. 아이코닉한 디자인에 있어서는 글로벌 소비자의 시선을 쉽게 주목시킬 것 같네요. 좋은 예상들을 공개해주신 스튜디오 채널에 감사합니다. 타스만의 확인된 파워트레인도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예상되었지만 출처가 불분명했고요. 확실한 건 기아가 공개한 내연기관 픽업트럭 이후에 전기 픽업트럭으로도 출시가 된다고 알려드렸죠. 기아 호주 제품 기획총괄 매니저인 롤랜드 리베로와 인터뷰를 통해서 파악된 내용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정도면 믿을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돼서 채널에서 알려드리는 것인데요. 타스만은 올해 출시가 예상되며 타스만에 탑재될 파워트레인은 2.2L 기반의 4기통 디젤 엔진으로 출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추가로 제네스 GV80에 적용된 직렬 6기통 엔진도 언급이 된 것 같은데
타스만에 적합할지 불분명하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은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픽업트럭을 오랫동안 만들고 있는 제조사의 차량들도 기존 6기통 엔진에서 최근 다운사이징 추세에 따라서 6기통 엔진이 빠르게 4기통 엔진으로 교체가 되고 있죠. 이런 시장의 환경에서 기아가 출시할 타스만에 6기통 엔진을 일부러 고집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따라서 명분이 없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드라이브 채널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면 6기통 엔진보다는 사실상 4기통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타스만의 소식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받고 싶다면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